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밀어치기 원쿠션으로 공을 모으는 배치입니다. 빨간 공에 왼쪽을 두껍게 밀어쳐서 득점하고, 이 빨간 공은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포쿠션 맞고 이 방향으로 와서 공이 모이는 배치입니다. 10시 방향 투팁 정도의 당점이어야 되겠네요. 중요한 것은 빨간 공의 왼쪽을 두껍게 쳐서 이렇게 휘어 들어가서 여기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당점은 살짝 올려야 되겠죠? 10시 방향 투팁. 두꺼운 두께. 회전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10시 방향 투팁은 좀 당점이 낮네요. 10시 반 방향 투팁으로 치겠습니다. 10시 반 방향 투팁. 이것도 당점이 낮습니다. 이번에는 10시 40분 투팁으로 치겠습니다. 너무 높은 당점을 쓰지 않는 이유는 너무 높은 당점을 쓰면 이 공에 힘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10시 반 3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데 자꾸 길어지니까 11시 2팁으로 치겠습니다. 내 공이 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이네요. 회전이 많고 당점이 높으면 내 공이 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당점을 적절히 사용해야 됩니다. 이 배치가 좀 모아치는데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 방향에 이런 식으로 모을 수 있는데 이 배치를 쉽게 치는 방법? 그건 아마도 3팁 정도의 회전으로 두께 2분의 1 정도 맞추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득점은 쉬운데 다음 배치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 배치도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3편에서 알려드린 대로 이 배치 또한 앞돌리기를 통해서 이 빨간 공을 이쪽으로 최대한 끌어내리면 연속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런 식으로 치면 모아놓고 득점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한 번에 모으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것도 푸드롱 선수가 TV에서 원쿠션으로 모으는 레슨 배치 중에 하나입니다.